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풍이 내리칠 때라는 제목입니다. 6월 첫 번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방선거 투표 다 하고 오셨어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투표를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 오신 분들은 투표를 안 하고 놀러 갔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시대 가장 광범위하고 분명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인물을 선출하는 것, 그것은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이런 날은 또 놀러가고 투표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한 4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런 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출하는데 투표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인당 아마도 그 세금을 낸 것이 1년에 한 4년 동안에 한 4천만 원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투표 하나의 가치가 4천만 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4천만 원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투표한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수협에 오셔서 더 아름답습니다. 꼭 큐티합시다. 오늘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50일 이제 되는 날이죠. 288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지금도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이웃들 그리고 이 민족 전체 아픔 이럴 때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위로한답시고 이제 빨리 잊으세요 이런 말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유가족에게 남은 분들에게 고통스럽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이에요.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이 원인이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정말 근본적인 어떤 죄의 요소들이 다 뿌리 뽑히고 새로운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희생이 결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국민들이 보통 뭐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되면은 보통 다 잊어버린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말을 그분들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했겠지만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교회가 지금 받고 있고 목회자에 대한 이제 신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뭐 형편없이 추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원인이 궁극적으로 뭘까를 생각하는데 신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신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 중에 그분은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설교가 중에 한 명이 큰 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풍랑을 만나는 원인이 다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고통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수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풍랑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풍랑이든 여러분 개인의 풍랑이든 풍랑을 만나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면 부정할 수는 없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공신화, 이 변질된 왜곡된 신앙의 한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큰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걸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것을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속적으로 생각해도 잘 살고 복을 받고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천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인생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시기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물론 매 시간마다 전혀 우리의 시각을 바꾸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당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 말씀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광풍이 내리칠 때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도 없고 주체할 수도 없는 풍랑이 몰아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아마 세월호의 그 고통을 겪게 되는 많은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있어야 되는가? 광풍이 내리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자. 그 다음에 이제 행선할 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는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광풍이 호수 위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호수에 광풍이 몰아쳤을까요? 예수님이 타신 배, 그리고 더구나 이 가는 길은 그냥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여서 가는 길도 아니고 물고기 많이 잡으러 가는 길도 아니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히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22절에 의하면 분명히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생의 코스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광풍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태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을 기록할까요? 이게 참 곤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사건화시켰고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순풍을 만나느냐 광풍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은 인생의 성패를 얼마나 평탄하냐 또는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 이런 걸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지금 얼마나 평탄하냐
평안하고 번영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 구조, 세속적인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광풍이 이르느냐 순풍이 이르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건 성공한 거지 광풍이 일고 안 일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과연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원하는 안정된 삶과 번영과 유명한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 이것 자체만으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많이 받고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처음 갈라진 솔로몬 이후에 남쪽에 르호보암왕, 북쪽에 여로보암왕. 근데 북쪽의 여로보암왕은 굉장히 무서운 왕입니다. 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개혁이 되고 지금 제단에서 제사되는 제사장들이 이 제단이 다 불살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예배에 잘못된 예배를 징계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될 거다 했더니 정말 제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로보암 왕이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내미니까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날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했더니 정말 손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당신의 좀 쉬고 먹을 것을 먹고 내가 당신에게 포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나라 절반을 줘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가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하고서 그 왕의 호의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은 어떤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노새를 마련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하나님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바로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늙은 선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더니 그 자리에서 늙은 선지자가 저주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넌 저주받을 거다. 그 이야기를 저주를 해놓고는 노사를 마련해주고 가라 그럽니다.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찢김당해서 찢어져서 죽습니다. 나중에 노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조상의 묘에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은 이 젊은 선지자 그 뼈 옆에다가 자기도 장례를 치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신학생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게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냐?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의 어떤 호의보다도 보물보다도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고 중요한지를 그 두 선지자들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성공의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다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때 일어날 풍랑이 훨씬 많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이 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편안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리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의 항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라는 최종적인 행선지는 모든 풍랑을 기꺼이 겪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항로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모든 풍랑을 기꺼이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풍랑을 겪는다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내 말을 지키느냐? 너무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 고생할 줄 알면서 풍랑을 만날 줄 알면서도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풍랑을 겪어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분이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밝혀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에 이르는 여행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성공의 개념을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아주 광풍이 몰아쳐도 그렇게 험한 광풍이 몰아친 인생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완전히 풍랑에 박살이 난 인생이었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갈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침을 뱉고 따구를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속적인 성공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새로운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고 안 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광풍이 내리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명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물결이 내리칠 수 있다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제 인생에 엄청난 광풍을 겪게 되고 위태로운 지경이 되면 즉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부재의 상황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러한 비극이, 이러한 슬픔이, 이러한 고통이 왜 내게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광풍이 몰아치고 위태하게 된 이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에 광풍이 몰아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누가 예수님 재웠나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고원해서 쓰러지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는 그 배 항로에도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고 물결이 덮치는 위태로운 순간이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도 시련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오히려 풍랑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잔잔하던 배에 갑자기 광풍이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은 거죠.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었다는 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고난의 광풍이 우리 인생이 부는 걸까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피곤함 중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거라사인의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처참한 인생살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멸하러 오시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럼 예수님에게 도착하면은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걸 끝내기를 원해서 갑작스럽게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못 오게 하시려는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영적인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인데 제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리로 가라 그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는 벌써 영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전투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한 영혼을 귀신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일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가고 계신 건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배를 저어 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전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엄청난 사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평안한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엄청난 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를. 여기 보면 너희 대적이라고 했잖아요. 대적이 뭐예요 지금?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죠.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엄청난 위태로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중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최고의 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래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병들고 썩어 있고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 사명을 수행하는 삶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낭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앞길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서 배우게 되었다. 내가 아니라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에는 엄청난 영적인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 누구도 자기한테 벽돌을 던지거나 계란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말에서 내려서 막 하나님께 내 삶이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용서입시 하고 기도하고 있더니 누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길에서 울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웨슬리예요. 웨슬리 저놈이 자기 있다고 벽돌을 던지더래요. 벽돌이 머리를 스티브에서 날아가니까 그걸 보고는 웨슬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직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감사했다래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어요? 욕을 먹은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욕먹은 거 말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만 보면은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고난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세상을 본받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높아질까, 권력을 휘두를까, 돈을 많이 모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살까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물이 배에 가득 잠겼는데 그 광풍과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절대적인 쉼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꾸짖기 전에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래서 이에 이제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결국은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셨다는 거죠. 사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곳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뭐에 대한 믿음, 믿음의 대상이 뭘까요? 왜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더 배를 잘 다룰까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더 잘 다룰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배를 다루는 풍랑을 다스리는 능력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가 죽게 된 이 자리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피곤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안 깨우고 자기네들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실한 믿음에 아주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호수 저편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은 가다가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자 그랬으면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이 실현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거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고 주무시면은 내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이 과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너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된다, 내 인생에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그 과정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육체 질병이 와도, 경제적인 곤란이 와도, 사람이 배신을 해도 예수님께서 저기 가자 그러면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반드시 그분이 보낸 목적을 이루고야 끝이 나는 거지, 중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떤 배신을 겪는다고, 어떤 아픔이 있는다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서 저기로 가자라는, 내 인생에 너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62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시련과 역경의 풍파를 뚫고 목적지에 이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용재 온일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TV 프로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또 교회 간증에도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2013년 예술의 전당에서 리차드 용재 온일이라는 사람의 그 공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입니다. 비올라를 연주하는 분이죠. 클래식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음악 천재들이 모인다는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로는 처음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서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도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UCLA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릴 적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6.25 전쟁 과로 4살 때인 1957년 미국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어릴 적에 앓은 열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7살 수준의 지체장애자였어요. 그리고는 25세 미혼모로 용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7살 수준밖에 안 돼요, 어머니가. 25살 때 미혼모로 용재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 그녀의 양부모가 장애를 가진 이 어머니와
이 아이를 둘 다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재까지 이제 키운 거죠. 양할아버지는 텔레비전 수리점을 운영하셨고 양할머니는 학교 임시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 양부모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겠죠. 용재 온일은 마을에서 유일한 동양인으로 늘 외롭게 지냈고 왕따를 당했어요. 용재 온일은 제일 싼 바이올린에 레슨비가 제일 싼 선생님에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싸구려 바이올린 때문에 오히려 음악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싼 악기여갖고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이 후진 악기를 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워낙 애를 쓰다 보니까 음감이 뛰어나지고 기술력이 아주 향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소리를 내려고 아주 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귀가 단련이 됐어요.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갔고 예배 시간에 바이올린으로 찬송가를 연주하게 됩니다. 80이 넘는 그 양할머니는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10년간이나 6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그 용재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 후원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계속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죠. 휴식도 없이 연습을 하다가 팔에 신경 손상이 와서 손가락 마비가 와서 강제 휴식에 들어가게 되고 콘서트 취소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는 혼자서 많이 울었고 외로웠을 때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달랬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절규와 아픔이 그 음악 속에 그대로 스며 있었던 거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한 오히려 그 모든 풍랑과 역경이 그를 더 위대하고 강하고 멋지게 만들었던 거죠. 세계 최고의 비올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 4절에서 6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풍랑이 있든 말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주님, 오늘 내게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어도 말씀 때문이라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들과 추구하는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인생을 걸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치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